문법을 잘 모르지만 영어 문장 해석을 잘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이 강의를 꾸준히 들어보세요. 먼저 다소 쉬운 문장부터 들어갑니다. Danes was commissioned.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빈도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일단 commission 하면요, 의뢰하다라는 뜻이에요. was commissioned 하니까 의뢰받다가 되겠죠. Danes는 의뢰받았습니다. By the public art fund. 이거 다 대문자로 나온 걸로 봐서 그냥 명칭이겠죠. 기관 명칭, 단체 명칭. public art fund에 의해 의뢰받았습니다. 의뢰받았습니다. to create. 자, 의뢰받았습니다. 라고 나올 때 여기를 잠깐 뺄까요? 이거 누구누구에 의해서니까 잠깐 빼면 was commissioned to create. 이렇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의뢰받았습니다. to create. 그러면 요 뒷부분은 뭐뭐 해달라고 의뢰받았습니다. 뭐뭐 해달라고 의뢰받았습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만들어달라고 의뢰받았습니다. 하나로 만들어달라고. 뭐에 하나? 가장 significant, 의미 있고. 그리고 fantastical, 환상적인 piece. piece는 보통 이럴 때는 예술가가 나오니까 작품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술가가 나오는 상태니까. 가장 의미 있고 환상적인 작품으로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은 거죠. 뭐뭐의 작품? public work. 이거는 뭐 공공사업인데, 공공사업의 작품, 뭐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명사 다음에 Manhattan has ever seen 이라는 절이 나왔네요. 그럼 뭐 꾸며주겠죠. 그럼 맨하튼이 지금까지, 요 ever는 지금까지 뭐뭐한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사실 여기 never 가면 더 좋을 텐데, 지금까지 봤던 그런 것 중에 가장, 지금까지 봤던 이런 의미인데, 지금까지 봐왔던 것 중에 가장 의미 있고 어떤 그 환상적인 작품 중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 이럴 때 이 맨하튼 has ever seen 이 앞에 있는 public work를 꾸며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를 꾸며주는 게 좋을까요? 작품을 꾸며주는 게 좋겠죠. 저는 맨하튼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작품들 중에 가장 의미 있고 환상적인 것 하나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아, 이제 이번에는 다소 어려운 문장입니다. 맞죠. Many species, 많은 생물들은 lower, 낮춥니다. Their metabolism, 그들의 신진대사 활동을 낮춥니다. So much, 매우 많이 낮추죠. 신진대사 활동을 낮춘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That, 자, 여기서 so more that. So more that 하면은 대단히 몸에서 몸하다. 그들의 신진대사를 너무나 상당히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먹이 없이, 먹는 거 없이. For a long period of time. 긴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야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so much that을 so much, so that, 이런 식으로. 이 so, 대시 뭐뭐 하도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신진대사 활동을 아주 많이 낮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so가 so 겹치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 so를 없애버리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저 so를 생각하면서 해석하도록 하는, 사실 불친절한 그런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양쪽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소가 생략된 쪽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을 해석을 하면 많은 생물들은 신진대사 활동을 낮춘다. 왜? 오랫동안 먹는 거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진대사 활동을 낮춘다. 그러면서 이제 에즈가 오는 거죠. 이때 에즈는 결론적으로 뭐뭐 때문에 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때문에? Finding the sparse food. Sparse 하면 드문, 뭐 rare의 의미, rare, 이게 드문이죠. 드문 먹이를 찾는 것. 아, 대시 왔네요. 자, 일단 이제 문법적으로 밑줄을 걸어 있으니까 한번 문법적으로 해결해 봅시다. 대시 오려면 일 조건이 있어요. 아니, 일단 대시 왔을 때 뒤에 절은
완전해도 되고 불완전해도 돼요. 뒤에 절은. 그런데 만약에 불완전하다면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뒤에 불완전하죠?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 그리고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된다.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용 가능한 드문 음식을 찾는 거, 드문 음식을 찾는 것이 이용 가능한 드문 음식, 이용 가능한 음식이 아주 드물다는 거죠. 드문 음식을 찾는 것이 expand. 이때 expand는 이거 A가 아니에요. E예요. E 하면은요 소비하다예요. 저기 명사다음에 대시어진 건 알죠? 이거고 expand는 소비하다. 라는 뜻이고요. A lot of energy.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드문 음식을 드문 먹이를 찾는 거. 그러니까 먹잇감이 없는데 이걸 막 찾아다닌다는 거. 그러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먹이를 찾아 막 헤매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먹이 없이도 살기 위해서 신진대사 활동을 오히려 낮추는 쪽으로 적응한다.